3번은요. 3번은 수력발전 문제네요. 자,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적용 낙차 범위. 그죠? 자, 첫 번째, 가장 고낙차 쓰는 게, 자, 제가 요거, 외우는 법 알려드렸죠. 펠프사카프. 그래서 가장 고낙차가 펠턴. 그다음에 프란시스. 그죠? 사류. 그다음에 카프란. 그다음에 프로펠라. 그래서 펠프사카프. 펠턴 수차, 그다음에 두 번째 예프가 프란시스 수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류 수차, 그다음에 네 번째가 카프란 수차,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프로펠라 수차. 이게 대표적인 수차의 종류거든요. 자, 그럼 가장 고낙차 쓰는 펠턴 수차는 낙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 낙차, 고낙차. 얘는 200에서 1800m. 그러니까 200에서 1800m 정도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프랑스형 수차는 이거보다 좀 작게 50에서 530m 정도. 그러면 요 밑에 것들은 50m보다 더 낮은 낙차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요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 펠턴 수차는 가장 큰 고낙차로서 200에서 1800m, 프랑스형은 50에서 530m. 자, 이것만 알으면 문제 푸는 지점이 없죠. 그죠? 뭐 러너 앉는 날개 스피드링 호출관 등은 구성되어 있으며, 근데 이거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50에서 500m 정도.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요 중낙차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50에서 530에 해당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 뭐요? 프란스형 수차, 프란시스 수차. 자, 4번 문제. 주상변압기의 2차측 접지는 어느 거에 대한 복종인가? 그러니까 주상변압기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주상변압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1차측, 그 다음에 2차측.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요? 얘가 1차측 고압측이고, 얘가 2차측 저압측이죠. 그러니까 주상변압기는 1차측에 22,900볼트를, 그죠? 2차측에 단상 220볼트 내지 삼상 350볼트로 변환시켜주는 거야. 그죠?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랬어요? 2차측을 접지한다는 얘기거든. 한 선을 갖다 이렇게 접지해야 한다는 얘기야. 접지하라. 이거 왜 접지할까요? 이걸. 접자는 이유가 혼축 사고 때문에. 평상시 때는 1차측하고 2차측하고 회로적으로 분리됐으니까 2차측의 고전압이 유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혼축 사고가 뭐예요? 혼축 사고가 전기적으로 분리된 전기회로가 서로 연결되는 상태. 그러니까 1차측 권선과 2차측 권선이 연결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뭐 절연열이라든가 어떤 원인에서 1차측 권선과 2차측이 직접 연결되는 거. 이것다 뭐라면 얘가 혼축 사고야. 그럼 혼축이 발생하면 1차측에 대전류가 흘러서 2차측으로 막 영향을 주겠죠. 그 부하에 큰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게 흐르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더 빠르잖아요. 더 이상 2차측에 저압측에 침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목적에서 혼축 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접지를 해버린 거야. 그죠? 평상시 때는 전류가 아니고 반드시 혼축 사고이기 때문에. 그죠? 네. 따라서 주상변압기 2차측 접지는 왜한 거예요? 결국에는 2차측 접지하는 목적은 1차측과 2차측의 변압기 1차측과 2차측 권선의 혼축 사고 방지. 그죠? 혼축 사고에 대해서는 이상전압 방지. 자, 5번 문제. 가공전선을 반도체로 하는 것보다 같은 면적에 다 복도체로 했을 경우. 자, 이 문제도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단도체일 때, 단도체를 내가 L1이라 할게요. 도체 하나. 그때 인덕턴스는요. 0.05 플러스 0.4605 그다음에 로그의 10의 R분의 T라는 거는 우리한테 기본이고 단위까지 미리엘리퍼 킬로미터까지 써볼게요. 근데 요 인덕턴스가 단도체에 비해서 복도체, 복도체는 소도체가 두개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첫 번째 항의 0.05가 일단 2로 나눠져. 일단 여기서부터 0.0과 2로 나누니까 0.02로 준단 말이야. 여기서 일단 답이 나오는 거야. 아, 인덕턴 주는구나. 그 다음에 덧붙여 쓰자면 0.4605. 복도체일 때는, 요, 그죠? R이 어떻게 돼요? R이 루트의 R에 S로 바뀌는 거죠. 증가하는 거야. 이게 분모가 증가하니까 작아지죠. 그죠? D는 일정하고. 따라서 이 내용 따지면 단도체에 비해서 복도체는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증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량 C는요. 단도체일 때 정량 C는
0.02413. 위에 상수고 밑에 분모는 로그 10에 R분의 D였단 말이야. 단위는 마이크로 페러퍼 킬로메타죠. 얘는 단도체. 그럼 복도체일 때는요. 복도체일 때 C2 값은 위에 분자 상수 0.02413은 숫자니까 변경되는 게 없고 분모에 로그 10에 D도 일정하고 R이 어떻게 돼요? 이게 등가 반경 루트에 RS로 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얘보다는 커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증가하면 이건 분모니까 역수니까 얘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죠? 잘 해석하셔야죠. 따라서 얘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C는 증가하는 거지. 따라서 C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는 거야. 그죠? 이런 부분을 갖다 정확히 따져줘야죠. 따라서 틀린 거 뭐예요? 전선의 정력량 C가 감소한다는 건 틀렸죠. 증가한다로 해줘요. 증가한다.